어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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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보 왜 오늘 반찬은 당근밖에 없어? 아 시골집에서 당근을 한 박스를 보내주셨거든. 아 근데 요루를 왜 안 내려와? 요루야 밥 먹어야지. 내려와 학교 가야지. 아유. 네. 어제는 분명히 당근죽이었는데 오늘은 당근 샐러드네. 어그적 어그적. 안녕히 주무셨어요. 여보 왜 요루가 기운이 없지? 글쎄 여보가 물어봐. 야 요루야 오늘도 당근 샐러드라서 그러니? 어제도 당근 죽이었는데 말이야 그치? 아... 모르겠어요. 어? 어디 아파? 요루야 무슨 일 있어?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네. 엄마 나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 학교? 왜 안 돼? 학교를 왜 안 가? 너 어젯밤에 밤새가지고 지금 피곤해서 지금 학교 안 가려는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엄마 학교 안 가도 이달 충분히 돈 많이 벌고 큰 사람 될 수 있다고. 요루루는 아직 너무 어려서 학교 계속 다녀야 돼. 무슨 소리야 당근 먹고 학교 갈 준비해. 요루야 지금 어? 학교에 가면 얼마나 재밌는 친구들도 많고 얼마나 재밌는 곳인데 어? 아빠는 학교 다니고 싶어서 어? 몸이 근질근질하다고. 이따 회사 가서 부장님한테 혼날 생각하니까 아이고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네. 여보 나 이제 회사 안 가면 안 돼. 아유 회사 가야지. 요루도 학교 가야 되고 둘이 같이 나가요. 아 나 싫은데. 하, 나도 싫은데. 아 요루야 그래도 아빠가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빨리 와. 아유 꼭 가야 돼. 나는 학교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학교를 가야지 큰 사람이 되는 거야. 어? 이제 학교 안 가면 아빠처럼 돼요. 아빠처럼 돼요. 빨리 와요. 조심히 갔다 와. 아 요루야 어? 나중에는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오늘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어? 아빠가 데려다 줄게요. 평생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 아빠가 이따가 데리러 갈게 학교 끝나면. 아 맞다 오늘 학교에 오늘 회사에서 좀 늦을 것 같으니까 한 시간만 친구들이랑 놀이터 놀고 있어. 알겠지? 뭐? 요루 친구들 많잖아 학교에. 어? 아이고 다 왔다. 어 아빠 나 갑자기 막 배가 아프고 막 머리가 아프고. 안돼 어 엄마한테 혼나고 싶어서 그래. 오늘도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어 선생님 말 잘 듣고 어 알겠지? 아빠는 그럼 간다. 이따가 학교 끝날 때 봐. 학교 오기 싫었는데 엄마 아빠는 뭐 또 학교를 꼭 가야 된다고 막 그래. 휴, 오늘은 내가 애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요르라니까 어! 할 수 있어! 어! 그냥 얘들아 안녕? 못생겼어. 나도 못생겼어. 애들이 뭐 내가 언제 모르나 보네. 어쩔 수 없지. 아아 도터 너는 왜 애들이랑 안 놀아? 어 내 맴 나랑 놀래? 어? 아니 그럼 나랑 친구 할래? 어때? 어? 아니 그러면 오늘 학교 끝나고 같이 놀이터 가서 놀래? 응 싫어. 왜? 난 혼자가 편해. 유치원 때는 친구 진짜 많았는데 저주학교 오니까 친구 사귀기 너무 힘들다. 점심시간인데 점심밥 혼자 먹으면 되게 심심한데 배는 고프고 어떡하지. 아니야 난 소심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 걸 거야. 아니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지. 내가 먼저 가서 밥 먹자. 어? 같이 먹자고 해봐야겠다. 너 얘들아 나랑 같이 밥 먹지 않을래?
오늘 진짜 맛있었다. 저녁 어 점심밥. 어 반찬 네 배 좀 만져봐. 꾹 눌러봐 꾹. 우와 너 진짜 돼지다. 어 빨리 꾹 눌러봐 대태가. 꾹. 어 배불러. 어 배불러. 아 더러워. 어 배부르다. 내가 너무 늦게 말했나? 어, 저기 나랑 같이 점심 먹을래? 응 싫어. 아무래도 초등학교에서 나는 친구에 절대 못 만들 거야. 왜냐하면 나는 우찌 태소시 만일까. 친구들은 다 서로 친해졌는데 나 혼자만 친해지지 못했어. 자 여기서 이에 이승을 이에 이승으로 바꾸면 어니? 벌써 종이 쳐버렸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나중에 풀도록 하고 그럼 여러분들 어제 숙제 내준 거 있죠? 어제 숙제 내준 건 내일까지 제출이니까 내일 바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럼 여러분들 조심해서 집에 가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아 고생. 아 드디어 끝났다. 학교 드디어 끝났다. 드디어 이제 집에 갈 수 있다. 아빠 오늘 아빠 늦게 온 거 알지? 어떡하지? 아! 저기 혹시 오늘 오늘 우리 아빠랑 나랑 집에 같이 갈래? 우리 아빠가 데려다 줄 싫어. 왜? 그냥 아 같이 가자. 싫어. 난 친구도 하자. 너 못생겼다. 너도 못생겼다. 야 그런데 말이야. 저 앞에 있는 뭐 요 루룽? 뭐 뭐야? 요루루 맞아. 요루루 했대. 요루루. 어 요루루 쟤 우리들은 다 친해졌는데 쟤만 못 친해진 것 같은데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 때 쟤도 같이 가자고 할까? 그래 뭐 친해지면 좋지 뭐. 그래 네가 가봐 빨리 가. 오, 아니 이거 봐 싫어. 나 부끄러워. 아이씨. 자. 나 아무래도 초등학교에서 친구를 사귈 수 없을 거야. 에이, 쟤랑 안 놀아야겠다. 이상한 그래. 것 같아. 우리 나랑 놀자. 너도 이상해. 떡볶이 먹을래? 그래. 싫어. 응? 응? 그래 나랑 먹으러 가자. 싫어. 물론 너랑 말이야. 너 말고 가자. 응. 예. 초등학교에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 나는 폭행이랑 유치원 때 그랬던 것처럼 재밌게 놀면 되니까. 가자 폭자가 우리를 할 수 있어. 후후 폭행아 미컴트 후후 뭐? 폭행아 시소 타고 싶다고? 좋아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폭행아 여기 있어. 후후 아, 어떻게 우리 그네 탈까 그네? 아빠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토끼랑 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저도 학교에서 친구가 필요 없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토끼랑 놀 수 있는 건 아니고 내 신세야. 어떡하지. 토끼야 유치원 때 나 친구 많아서 학교 오면 병원에 친구 쉽게 사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어떡하지 토끼야. 나 설마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친구를 영원히 사귈 수 없게 되는 것 아닐까? 아, 차라리 토끼이 네가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 한 시간 뒤에 온다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미안해. 아빠가 오늘 회사 일이 늦게 끝나서 깜빡했지 뭐야?
어? 이거. 아니, 친구들은 그럼 나 놀이터다 간 거야? 몰라. 아 여보 나왔어. 오오오어어 여보 왔어. 요르르 왔어? 대박이야 대박. 빨리 일로 와봐. 뭐 뭔데 뭔데 그래 뭔데 그래? 아 지금 뉴스에서 그러는데 오늘 보름달 뜨는 날이래요. 허? 보름달? 와 오늘 보름달이 뜨면 진짜 어 이쁘겠다. 어 얼마 만에 보는 보름달이야 이거. 요르야 보름달이 뭔 줄 알아? 알지 동그란 달이잖아. 오늘이 어 이번 연도에 처음 뜨는 보름달인데 아니 어쨌든 오늘 보름달이 엄청 크게 뜬다는 거야. 근데 그거 알아 요루야? 보름달이 뜨는 날에 어 간절히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진짜? 그럼. 아 그래? 어여 그래 나를 해주세요. 아어 요루루가 아직. 어, 요루루가 어디 가는 거지? 어, 소원 빌러 가는 거 아닐까? 빵! 보름달에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나도 드디어 초등학교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건가? 빨리, 빨리 소원을 빌어야겠어. 보름달 언제 뜨지? 이제 곧 뜰 때가 됐는데. 언제 뜰지 언제 뜰지 보름달 보름달 토끼가 보름달 언제 뜰까? 나는 보름달이 뜨면 네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달라고 달님한테 소원을 빌 거야. 그러면 난 더 이상 학교에서 혼자 있지 않아도 되잖아. 그치 토끼가? 너 그게 좋을 것 같지? 어? 될 것다 달님. 토끼가 제 친구가 될 수 있게 지금도 친구긴 하지만 토끼를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진짜 저랑 이야기하고 같이 놀이공원도 갈 수 있는 진짜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어때 토끼가? 뭔가 좀 바뀐 것 같아? 토끼가? 토끼가 말 좀 해봐. 괜찮아 괜찮아. 턱쟁아 턱쟁아 뭐야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 아빠는 거짓말쟁이. 아빠가 하는 말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뭐야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소원을 빌었는데요 속쟁이. 턱쟁이가 사람이 안 됐잖아. 어떻게 토끼 같은 건 토끼 같은 건 내 진짜 친구가 될 수 없었어. 몰라 될 거야. 안녕 요루야. 안녕 요루야. 뭐야 자려고 하는. 안녕 안녕 안녕. 나는 토끼 인형이라고 해. 반가 반가. 토끼니? 뭐야 토끼니? 왜 이렇게 커졌지? 그리고 어디서 들어온 목소리 같은데?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소원을 빌었잖아 달님한테. 그래서 나는 달나라에서 온 토끼 인형이라고. 그러면 내가 달님한테 빈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정말? 아 완전 좋다. 나 평소에 진짜 네가 사람이 돼서 내 친구였으면 좋겠다고. 아 사람까지는 아니었고 함께 움직이고 놀고 밥도 먹고 막 그럴 수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아 근데 진짜 달님이 내 소원을 이뤄주실 줄은 몰랐어. 다행이다. 나도 평소에 너랑 얘기하고 싶었는데 정말 다행이야. 달님이 소원을 들어주셨어. 진짜 그러면 어? 우리 이제부터 재밌게 놀고 나랑 나랑 친하게 지내자. 너 사실 요즘 너무 외로워서 적적했거든. 일로 일로 빨리빨리 나랑 어? 그래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좋아 그러면 토끼가 우리 소꿉놀이 하자. 그럼 내가 음식점 주인 할 테니까 토끼가 손님에
소꿉놀이. 내가 안녕하세요 손님. 저희 식당에는요 당근 샐러드랑 당근이랑 생당근이랑 당근덤이랑 당근들이 있습니다. 당근 원하시는 만큼 껏껏 드셔도 됩니다. 자 볶인가? 혹시 당근 말고는 다른 건 없나요? 없어요. 이거 먹어볼까? 아구적. 맛있지? 이번에 어제 시골에서 당근이 엄청 많이 올라와서 이거 말고도 냉장고에도 한참 많이 있어. 차차차 더 먹어. 나 당근 싫어하는데 다른 건 없을까? 유리야. 덕쟁이는 당근을 먹어야 된다고. 당근을 차 더 먹어. 당근 싫어. 그럼 덕쟁아 이제 너랑 숨바꼭질 하는 거 봐. 응. 그러면 내가 찾을 테니까 네가 숨을 안 돼. 셋을게. 알았지? 응 알았어. 근데 네가 잘 못 숨어서 나한테 걸리면 숨어. 응. 빨리 숨어야 되는데 이거 잡히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 나. 여기다 좀 자. 여기 찾는다? 어디 있을까 우리 토끼니? 우리 토끼니 어디 있을까? 우리 토끼니 어디 있을까? 우리 토끼니가 어디다 숨었을까? 여기도 토끼니가 없다는 건, 그렇게 큰 토끼니가 여기도 없다는 건? 걔는 뭐지? 내 토끼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토끼니 어딨나? 우리 토끼니!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공주님과 왕자님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요리야! 동화책 다 읽었어! 덕쟁이 네가 읽어주니까 진짜 재밌다. 진짜 오늘 하루 동안 너랑 놀아서 너무 좋았어. 평소에 바라던 일이 진짜 이게 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갑자기 빡 일어나서 너무너무 재밌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앞으로 맨날 나 너랑 놀 거야. 요리야 근데 말 못한 게 있는데 나는 보름달이 지는 오늘 밤에 난 떠나야만 해. 오늘 우리가 놀 수 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야. 다시 달나라로 돌아가야 되거든. 뭐? 뭐? 무슨 소리야? 너 나랑 몇 시간 있었다고 하는 거야? 같이 와. 너 없으면 나 또 혼자가 된단 말이야. 안 돼, 요루야. 너는 가족들도 있고, 너네 세상에서, 여기 지구에서 학교도 가야 되고 할 게 많잖아. 나는 이제 가봐야 돼. 학교는 재미없고 나를 모두 특별인가 취급한단 말이야.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요루야, 너는 아무래도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는 세상에도 제일 가장 이쁘고 착한 아이야. 네가 먼저 웃으면서 다가가서 인사를 한다면 모두가 널 좋아할 걸. 싫어. 가지마 토끼마. 싫다고. 내가 진짜 잘해줄 테니까 나랑 여기서 맨날 같이 살자. 미안해. 난 이제 가볼게. 안녕. 싫어. 가지 말라고. 너는 좋은 아이가 될 수 있을 거야. 잘 있어! 아이고, 토끼야! 토끼가 가버렸어! 나는 또 혼자가 됐다고!
요루루가 울다가 여기도 잠이 들었나 보네. 에휴. 으차. 으차. 에휴. 요루루가 학교에서 아직 친구들이랑 친해지지 못해서 많이 속상한 모양이네. 에휴. 아이고 요루야, 이게 학교 다 왔다. 오늘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알겠지? 알겠어. 오늘 일찍 와야 돼? 알았어. 아참 요루야, 그리고 요루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착한 아이야. 네가 먼저 웃으면서 친구들께 다가가면은 모두가 널 좋아할걸. 힘내고. 세상에도 제일 가장 이쁘고 착한 아이야. 네가 먼저 웃음. 그래 학교 잘 가고. 안녕히 가세요. 아빠는 갈게. 이따가 봐. 당근날 어제 토끼니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설마 어제 그 토끼니가 아빠였던 건가? 얘들아 안녕. 얘들아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끝나고. 맞아. 떡볶이? 그럼 나도 같이 갈래. 떡볶이 같이 먹자. 그래? 뭐 나쁘지 않지. 그래. 그 대신 네가 살아. 그래. 어? 네가 살아. 뭐야 도치팽이야. 알았어. 얘가 산대. 가장 못생긴 애가 사. 아 그럼 얘가 사야겠는데? 그래. 뭔 소리야. 우리 반에서 가장 얼짱인 내가 사는 거. 야 얘가 산댄다 얘들아. 끝나고 떡볶이집으로 모여. 그래. 나 안 먹어. 갓. 오케이 수고.